하는 일반 사람,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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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 원하는 일반 사람 했지요. 예, 원은 일반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정대명사 원이요, 일반 사람을 나타내 가지고 총칭대명사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에? 원의 총칭대명사. 자, 키워드의 이미지리화를 볼까요? 누구? 일반 사람. 누구라고? 원하는 일반 사람이라고. 예문을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쭉 눈으로만 빨리 확인하십시오. 그게 속독속해입니다. best. 다음에 everything이죠. 왜? in 전명구니까, 전명구 앞에서 0.3초 눈독을 주시니까 best 키워드, everything 키워드. 그럼 best를 보면서 아우라의 비법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다를 생각해내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들은 직독직계가 가능하죠. 네. 최선을 뭐에? 다 해야 돼. 네.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키워드는 뭐? 쭉. Best. 이 원은요, 잘 모르니까 원은 놔두고 해도 엄마 뱃속 말은 양쪽에 유니트 1 키워드, 유니트 2 키워드 두 개의 말을 쫙 합칠 때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다,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best 뭐죠? 최선을 다해야 돼.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는? 인간은, 사람은. 이렇게 원이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총칭 대명사였어요. 원하는 일반 사람. 원은 일반 사람을 나타낸다. 이때 우리는 특별히 원의 총칭 대명사화다.